충북 청원군 북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나지막한 산인 성재산을 단독 산행한 영상인데, 지형도상에 표시된 봉우리와 불일치하는 듯한 봉이 몇개 있었어요. 주연저수지는 낚시터예요. 주연 2구에 있는 주연저수지에 왔습니다. 낚시터가 있네. 저수지에서 화장실이 나오고 길은 뚜렷하지 않은데 이 화장실 뒤로 해서 앞에 능선으로 올라가겠어요. 11시 50분 100m 이 부연저수지 옆 화장실 바로 뒤에 요 끄트럭이 나무 있는 두 나무 사이로 출발해서 저 능선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정정하죠. 이 루프한테 나가 있는 관리소, 낚시터 관리소 뒤로 해서 묘지에 올라와서 들머리를 능선으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길 따라서 능선에 올라왔고 여기 묘가 하나 있고, 자, 여기 능선길이 보이죠? 벌목간 설밭 능선 사이로 해서 설밭 들어갑니다. 간보를 했나? 벌목을 많이 했어도 나무를 잘 치워놔서 확실한 등산길이 보입니다. 혹시는 부실한 솔개비 육삼 능선길 따라서 주능선이 가까이 왔어요. 묘가 있는 주능선에 올라와서 우측으로 낮은 봉으로 올라갈 거예요. 157봉을 지나는데 고도계 25m 낮춰야 되겠네. 157봉을 지금 내려가는데 거기서 약간 왼쪽으로 보이는 저 위가 성재산이요. 오늘 가리고 한 왼쪽 알로는 옥계마을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아주 푹신푹신하고 경사 거의 없는 솔개비 육산 능선길이요. 오른쪽과 왼쪽에 따뜻한데 묘들이 있고, 여기 흰 리본이 나오기 시작하네. 부연편에 있는 옥계마을. 다시 볼게요. 두 번째로 낮은 봉을 올라섰다가 조금 내렸으면 멸치째. 아까 거기가 봉이 아니고 조금 더 계속 올라와서 여기 요 봉에서 왼쪽으로 낮은 봉이면 내려갔다가 저 앞이 멸치째. 멸치째 가기 전에 우측으로 묘하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성재산이요. 그 묘는 서종대시 외 묘들이, 묘 바로 다음에는 멸치째로 내려갑니다. 여가 멸치째 왼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멸치째에서 조금 내려와서 왼편으로 여기입니다. 멸치째를 막 올라왔어요. 멸치째를 지냈더니 굵은 참나무들이 몇 그루 있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성재산. 완만한 경사길 따라서 앞에 보이는 200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200 능선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능선이고, 지금 올라가는 여기가 200 능선. 참남밭 능선길 따라서 능선이 올라가는데 앞에 짧은 소나무 길이 있네. 그200 능선에서 본 오늘 갈 길이에요. 성재산을 지나서 저쪽에 삼보산으로, 오른쪽으로 은성마을, 이제 설밭길을 지날 겁니다. 왼편으로 관림능선이 나오는 봉이요. 헬리콥터장 같은 꽤 넓은 공터를 하나 지나네. 그 헬기장에서 평탄한 길로 산림초수가 있는 저가 성재산인가 봉에 올라갑니다. 초수 앞에 저기 삼각점이 있을 것 같아. 삼각점을 찾았는데 글씨는 알아볼 수가 없네. 성재산 정상에 왔는데 주변 조망은 잘안 되고 여기에 삼각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산림초소가 있습니다. 성재산에서 다음 봉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봉으로 가는 길이야. 성재산은 238.3m였고 다음 오르는 저 봉이 257봉이요. 더 높습니다. 이 능선은 이거 아카시 나무 같은데 리본이 하나 있네. 국가기준점 리본이야. 왼편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카시 나무가 비스듬히 누워있네. 이제 257봉으로 조금 올라가야 길은 뚜렷하고, 이쪽이 길이고 여기가 257봉인데 여기 돌들이 꽤 많이 있네. 성터가 앞에 257봉에는 통신 안테나가 있는데 지도에는 여기를 257봉을 성재산이라고 표기한 데도 있어요. 그 탑은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이구먼. 지나와서 본 무인 감시 카메라. 뒤에도 노른 공터가 있네. 그 통신탑 왼편으로는 묘가 하나 있고, 카메라를 지나서 갈 길이요. 한식은 무인 감시 카메라를 출발합니다. 이
큼직한 리본이 달려있는데 산불 감시 카메라 주 뭐냐 산골 고개 쪽으로 가는데 여기 아가씨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저 앞에 마을이 조금 보이고 왼쪽으로 돌길 있는 데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지금 그 돌길 있는 데인데 여기서 점심 먹고 가야 되겠어요. 생강나무들이 점심 마치고 산골과 연골 간의 고개로 출발합니다. 지금 점심 먹은 자리에서 내려오다가 그 무너진 성벽 같은 데를 걷고 있는데 그 우측을 보는 거예요. 성터 같아. 파래나무 우거진 그 무너진 성터 같은 돌길 험한 데를 간신히 빠져나와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래나무네. 뒤돌아보는데 그 성터 같은 데서 왼편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바른쪽 저쪽 능선으로 성터 다음부터는 길이 끊기고 잘 안 나 있고 오른쪽으로는 저 밭과 도로가 보여요. 1시 35, 205 성터 같은 데서부터 오는 능선길은 길이 없었고 이어 묘 있는 데까지 저 앞에 도로가 보이네. 묘가 나오면 묘에서 오른쪽으로 묘 앞을 지나서 저 인삼밭으로 해서 저 임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요 인삼밭 끝에 길을 찾아서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능선으로 갈 거야. 임도 삼거리에 나와서 삼거리에서 조금 들어가서 다시 또 임도 삼거리가 나오고 거기서 직진해서 저 앞에 능선으로 갑니다. 다음 임도 삼거리에서 직진하지 않고 다시 우측 저 고개로 올라가야 될까봐 돌아보는데 저 성터가 있는 데서 성터에서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오지 말고 바른쪽 능선으로 이렇게 와서 이 능선을 타고 내려와 연골과 산골 그 고갯길로 연결이 되는구만. 여기는 그 성터 있는 데서부터 내려온 묘지 자리입니다. 이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리는 군 경고문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는 연골인데 저쪽과 연골과 산골 고개요. 돌아보는데 근무자는 없고 왼쪽으로 군 막상가 저기 있고 여기는 그 고개로 갈라지는 삼거리인데 그 직진해서 길이 나 있네. 능선에 그 삼거리에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250봉쯤 될 것 같아. 여기도 계속 흰 띠 리본이 붙어 있고 계속 경계에 흰 리본 따라서 저희 낮은 봉이 갔다가 또 우측으로 다음 봉 저게 250봉인가 여기 웅댕이가 하나 있고 저가 능선 갈림길이요. T자 능선 갈림길에 와서 우측으로 조금 내려갑니다가 다음 봉에 길이 아주 찰나 있어요. 250봉쯤 될 것 같고 저쪽이 갈 길일 것 같은데 안분데 여기서부터 꽤 올라가네. 250봉으로 올라가다 왼쪽으로 보는 건데 저쪽이 증평 쪽으로 저기 공장 굴뚝이 하나 보이네. 급경사가 끝나는 길에 올라왔어요. 왼쪽으로 저 위가 삼보산인가. 왼쪽 위로는 저 증평에 있는 그 군부대가 보이네. 또 한 번 내려갔다 낮은 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기 다시 낮은 봉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왼편으로 조망이 아주 잘 돼요. 30도 방향으로 그 연통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저기는 그 군 막사 같죠. 왼쪽으로 참나무 밭이 있는 두 번째 260봉에 오릅니다. 260봉에는 실 의자를 해놓고 여기서 내려가는 길 아주 잘 나 있어요. 왼편으로 보이는 저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로프가 젖어 있는 길이 있고 그거 말고 다음 남쪽인가요? 이쪽으로 난 능선길이 아주 찰나 있어. 이 바른 쪽에 있는 능선길은 궁성마을로 내려가는 길 같고 나는 요 가운데 로프 진대로 내려갈 겁니다. 잠깐 동안 경사길이요. 로프 잡고 국경사길로 내려왔는데 아까 그 궁성마을로 간다는 얘기는 그게 궁성마을길이 아니고 돌아서 여기 와서 합류돼 내려가는 길인데 앞에 염태 고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저 위가 280봉 삼보산 염태 고개와 280봉 왼쪽으로는 벌목지대네. 염태 고개 왼편 계곡 염태고개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염태고개에 왔습니다. 여기서 삼보산은 500m
초전공에는 3.09km네, 뭐네. 자, 이제 280봉으로 올라갈 거야. 염태국에서 급경사가 끝나는 다음 능선이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설밭이 나오네. 이제 조금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올라갈 봉우리고 앞에 280봉이 보이고 거기서 북쪽인쪽으로 개벌지 계곡이 보이고 설반 능선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는데 저가 280봉이라고 했던 데가 삼보산이라네. 그 설밭 능선길 꺾인 길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고 흔적도 없이 되어버렸네. 삼보산 오르다가 지나온 능선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 바로 오르기 바로 전에 있는 바위 삼보산에 올라와서 중평적으로 간 내려가는 능선길. 물과 산골 그리고 금의 세 가지 보물이 묻혀있다는 삼보산에 올라옵니다. 삼보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주변 조망은 그냥 그렇고 이쪽은 증평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저 앞에 산보산으로 갈 건데 여기 273m라고 나와 있는데 올랐던 대로 조금 더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저 비탈길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리본이 하나 있네. 자, 이제 삼보사 가는 길로 내려왔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아왔는데 여기 직접 삼보산으로 올라가는 로프길이 있고 그 로프길 따라서 내려갑니다. 급경사길로 내려갔다가 안부를 거쳐서 다음 봉을 올라야 되네. 2시 51, 225 안부 왼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네. 여기서도 왼쪽으로 멀리 나마리와 그 군막사가 보여요. 급경사가 끝나는 255봉에 올라서 277봉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내려갈 길은 우측 저 나무 쓰러진 길로 가게 되네. 277봉을 거쳐서 앞으로 갈 능선길인데 저기 보이는 봉우리는 안 올라갈 것 같아. 몇 개의 작은 바위 돌출된 데를 지나고 증평 향토문화연구의 리본이 3시 5분 225 왼쪽 능선으로 갈림길이 하나 나 있고 길은 아주 참 찰나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여기 소나무에 흰 띠가 계속 들려있고 왼쪽 계곡은 벌목이 됐는데 밭이 나오네. 여기 추럭이 가고 왼쪽으로 피아골 그 다음에 이 고갯길을 따라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는 안골로 가는 건데 여기 하나 저거 있어요. 고갯길이 호명리 원골 산보산이 있는데 산보산은 지나왔다고 표시를 해놨네. 자, 이 고갯길로 해서 원골로 내려갑니다. 원골로 들어온 임도가 기다란 게 있고 여기 뭐 의자가 있고 여기 묘지에 올라왔어요. 이쪽으로는 원골. 원골 저수지 여긴 습지 같아. 예, 임도로 해서 이제 호명리로 내려가 포장도로가 나오기 바로 전에 여기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고 포장도로로 걸어갈 겁니다. 호정소류지를 지나요. 길은 왼쪽. 소리주 왼쪽으로 경주의시 진사공파 봉원묘지 입구네. 저수지 끝에 뚝 다음에 호정리로 내려갑니다. 호정리에 있는 전주 이종옥 씨 비고 다음에 여기 충효 삼보사 건립 기념비네. 문이 잠겼어요. 3시 45분 100m의 호명길 89번지 자동차 있는데 왔습니다. 호명리 노인회관 부연저수지에 되돌아와서 자전거 실을 거예요.